안녕하세요. 화성시 병지역구 병점 1동, 2동, 진안동, 반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강용 의원입니다. 화성시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교통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시 버스가 수원시나 수원역 지역을 통과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거에 수원이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었고, 화성은 군 시절부터 교통, 문화, 예술, 경제 많은 것들이 수원과의 같은 생활권 안에서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2000년부터 화성시로 승격되어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지금은 근 90만 가까운 인구들이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 과거의 낡은 형태의 행정들은 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게 좀 문제이고요. 또 그러한 원인에는 수원에서 화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또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용인이나 오산이나 평택, 안성 이런 지자체에서도 화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화성이 그만큼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자체 간의 소음 내용은 또 이거를 더 한층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또 다릅니다.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 간의 경쟁도 하고 지자체 버스를 자기네 그 시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인가를 안내 준다든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지자체 시민들이 있는데 수원시나 다른 시에서는 이게 뭐 우리 시의 불편함이 아니고 너네 시의 불편함이니까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불편하면은 다시 수원시로 와라. 뭐 이런 속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같은 경제, 같은 생활, 같은 문화 이런 모든 정서적 그걸 아우르고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원, 화성, 오산 뭐 같이 합치려고도 했지만 지금은 안 됐지만 그러한 도시인데 각각 지자체의 이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원시와 협의했던 내용들은 뭐냐? 반정동 반정지구를 우리가 경계 조정을 해주면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땅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는 수원에서 대단히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화성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버스 문제,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냄새 문제,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장, 음식물 처리장, 기안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에 심의위원을 화성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문제, 수인선 철도 터널 위에 상부에 협계 터널 상부에 공원 문제, 협계 터널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문제, 대선 초등학교에 사거리를 멀쩡한 사거리를 막아서 삼거리로 만들어 놓고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대략 요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병점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가장 그 심각한 피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수원시의 물들이 자연히 황구지천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병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병점 진안동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종말 처리장의 용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처리 용량 자체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종말 처리장 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와 이 화수 관로 문제, 증설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저희 화성
있지만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수원시에게 요청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해달라 해도 뭐 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사실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원시 안에 있었던 시설이었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원 주민들이 본인들이 행정구역상 있지 않고 피해는 화성시의 병정 진안동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화성에 있고 관리는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게끔 그 추가 공사를 해서 도움 형태로 씌워서 좀 다시 해달라. 음식물 이 슬러지 건조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슬러지 건조장 문제도 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잡으면서 요즘 새로운 하수종말 처리장들은 굉장히 많이 선진화되어 있고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30년 전에 만드는 저런 오래된 종말 처리장들은 빨리빨리 시설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서 바람만 한번 불거나 날씨가 흐리면은 병점역 인근 진안동 병점인대는 냄새 때문에 고개를 들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그 구두로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지자체 대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받고 있고 또 회신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아이파크 캐슬이라는 2666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신규 단지가 약 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그 단지로 유입됐는데요. 거기에 지금 직접적인 그 직격탄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저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도 움직이고 있고 또 벌써 작년부터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수원시에게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 필요하다면 우리 화성시도 적극 돕겠다. 이런 입장인데 수원시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싶었고 시 행정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정책적인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방향 약간 잘못되어 있으면은 1도만 좀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좀 해서 시간이 지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또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과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정의 역할이 될 수 있게 또 그러한 의원의 역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안에 병점역 지저분했던 그 병점역에서 버스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했던 부분을 다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편리하고 버스 이용하는 분들도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쉬면서 아주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벌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그 공원에서 운동도 하며 공원도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이파크 캐슬하고 붙어 있어서 거기 지역 주민들도 선제적으로 참 대응을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으며 어제 제가 또 반월동 그 하수종말 처리장 관로가 없는 구시가지가 있어요. 옛날 자연불합들 그런 지역에 그 하수 차직관을 매입 안 돼 있어가지고 정화조에서 그냥 별로 정화도 안 되는 물들이 그 반월천은 한반천으로 내려와서 항구지천으로 흘러가는데 사실상 오염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수가에서 지금 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아니면은 하수 차직관 관로가 반월동 일대는 100%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반월동 내에서 그런 오하수 폐기수들이 하층으로 흘러가지 않고 차직관을 통해서 이제는 100% 다 잡아서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됐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람된 보람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저희 지역의 도로 부재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뚫렸습니다. 사실 병점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좀 안 뚫렸던 곳이 진안동 지역이었는데요. 진안동 지역 그 도시계획도로들이 거의 뚫렸어요. 진안동 양산 네미콘 자리 그 소로만 좀 빼고 나머지 진안동 사무소에서 하남아파트 뒷길, 그다음 병점 초등학교 뒷길, 하모니마트 있는데 옆길, 뭐 이런 골목골목 이런 길들이 다 뚫렸습니다. 그리고 반월동도 이제 반월 북길 정도만 확장하고 하면은 거의 동북권 쪽은 거의 도시계획도로들은 완성이 되고, 현재 진안 안영리 화산동 기배동 배양동 이쪽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리 그 정남에서 보통리 지하실 수원 과학대로 넘어오는 만년제까지 넘어오는 그 길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기배동도 도로 많은 도로 계획들이 잡혀 있고 예산 반영되어 있고,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동북권 지역은 거의 90% 이상 국비 사업이나 뭐 도비 사업, 매칭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실내로 화성 지역에 10개의 다목적 체육관을 짓습니다. 근데 10개의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10개 모두 다 국비가 들어갔어요. 네, 그 권칠승 의원님께서 국비 100억을 받아오셔가지고 10개에 10억씩 고루고루 나눠줘서 현재 화성시 전역에 10개 다목적 체육관이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은 한반천에 반월체육공원 앞에 강을 사이에 두고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양안의 길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끊겼어요. 이쪽 길이. 그래서 이 길이 일로 넘어와서 소통될 수 있게끔 교량을 넣는 한반천 교량 신축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도비를 또 이은주 도의원님께서 특조비로 잡아주셔가지고 이걸 또 내려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특조비 사업하고 국비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저희 화성시가 가져와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지역 상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점 지역은 과거에 그 화성시에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였습니다. 화성시 1호 택지개발지구가 태안신도시입니다. 병점 태안1신도시가 화성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도 많았고 서울에서도 서울역, 강남, 잠실 이렇게 광역버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동탄이 생기고 이동탄이 생기고 봉담이 생기고 이봉담이 생기고 향남 1차, 향남 2차, 세솔동, 화성시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버스는 사실상 쿼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을 진입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버스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M444 구간이라는 한신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월동의 푸르지오 아파트나 반월 자이에틀 쪽 박지성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신규 버스 노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망포역 쪽에 반월동 현대아파트 쪽에서도 동탄으로 가는 신규 노선이 생겨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동탄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한 학생들의 등하교와 또 직장인들 또 엄마들의 교통복지가 상당히 편리해지고, 과거에 많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병점 지역 그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모든 아파트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 버스 노선은 다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길어져서 결국엔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다 내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세워달라, 우리 집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노선이 길어지고 노선 자체가 꾸불꾸불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은 저는 이제 제가 초선 때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재선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저희 상임위가 아닌 상임위의 업무들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행감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깊게 저희 상임위 업무처럼 파악을 하고 새벽까지 보면서 제가 예결위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또 잘못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께 아닌 것도. 그리고 명분도 타당했고 다른 상임위원들도 아 우리가 놓쳤다 이런 부분은 한강용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해줬다. 그래서 예산 잘못된 예산도 삭감되고 또 좀 더 올려야 될 업시켜야 될 예산들은 증액도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내년 그 재선을 도전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세심하게 또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발로 뛰면서 하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4년 한 바퀴 네 바퀴를 돌고 나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이 딱딱딱 돼요. 그래서 신규 사업,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 잘못되고 수습됐던 사업들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좀 더 명확하고 그 팩트만 딱딱 찍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눈들이 좀 생겼고 앞으로도 제가 재선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발로 열심히 뛰는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보건소도 형식상 그 보건소가 있지 실질적으로 그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병점에 있는 센터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담 지역은 김해동, 화산동, 공담 지역은 소방서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도시가 더 완성되면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찰 치안 인력도 마찬가지고 학교들도 지금 신도시가 택지 개발 지구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 권치승 의원님과 함께 저희도 그 지역 내에 학교를 계속 공담 지역의 고등학교를 계속 증설하고 이쪽 병점 지역에도 중학교를 계속 증설하고 초등학교도 계속 생기면서 지역에서 새로 이사 오고 형성된 그 도시에서 멀리 등하교 하면서 그 어려움이 없게끔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생활에서 어떠한 유익을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